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CNB 대전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세종시의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 세종도서관인데요. 외관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공간도 마련돼 있어 독서 나들이에 안성맞춤입니다. 이용현 어린이 시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입니다. 2013년 10월 12일에 개관한 도서관 시설은 1층 일반 자료실, 2층 정책 자료실, 열람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가 위치해 있어 책도 보고 궁금한 것을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층 계단 끝 천마루에서는 호수공원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에는 어린이들이 책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어린이 자료실도 있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아.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서관 근처에는 국내 최대 인공호수공원인 세종호수공원이 위치하여 있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호수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종호수공원은 2013년 5월에 개방되었으며 수상무대, 보물놀이섬, 무대섬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세종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책도 읽고 호수공원에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기자단 이용현입니다.